부산 울산교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마당 지역 축제를 열었습니다. 무려 2,500명이 참가한 한마당 축제는 단체, 참여, 놀이, 공연의 네 가지 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 북구청이 주최하고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제14회 청소년 문화축제가 백양초등학교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비롯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북구 청소년 문화축제는 풍성한 무대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그동안 학업으로 지쳐 있었던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축제는 단체, 참여, 놀이, 공연의 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마당과 놀이 마당에서는 OX 퀴즈, 60초 미션, 보드게임이 펼쳐졌고 부스에서 진행된 참여 마당에서는 풍선아트, 화관 만들기, 만화 동아리 작품전, 중독 예방 캠페인, 감사 엽서 쓰기, 가상현실 영화 시청 등 체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나에게 쓰는 감사 편지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상담,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청소년 우울증 극복 마음건강 코너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 활동을 재미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화축제의 오픈 공연은 지난해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열정 한마당의 우승팀들이 태권도 시범과 댄스 공연을 펼쳐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산 북구 중고등학교 9개 동아리 학생들이 난타와 밴드 공연, 댄스, 사물놀이를 선보였습니다. 정숙현 부산울산교구 교구장은 여러분들은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이어갈 청소년들이라고 축하하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어른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청소년 문화의 집 김도장 관장은 지역의 10개 학교를 다 행복지구로 설정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축제에 가족들의 참여가 늘어나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구 경북교구의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한번 개최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가족들의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앞에 설치된 야외 무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산마을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수성구 지산동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 화합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매년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산마을 대잔치는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지복지관의 길놀이 공연으로 1부 기념식을 시작했으며 제2부 행사로 제3회 청소년 가요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은 청소년 가요제는 대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치열한 예선을 통해 본선 참가팀을 결정했고 이날 공연을 통해 대상 한 팀,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한 팀, 인기상 두 팀을 선발한 후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희망 나눔이랄지 또 그 각 동사무소랄지 이런 데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복지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협조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산 5단지뿐만 아니고 지역 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800여 분을 준비를 해서 무료 급식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족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설 부스에서는 체험마당, 놀이마당, 생태마당, 어울림마당, 먹거리마당, 도서 교환 장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가족 참여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교구 송촌교당의 행복대학 학생들이 정기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를 순례하고 백제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나들이를 다녀온 송천교당의 교무들과 행복대학 학생 89명은 이번 여정에 원불교 중앙총부를 순례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설레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야유회는 우선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를 돌아보며 원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여행을 가졌습니다. 송천교당 행복대학 학생들은 중앙총부에 도착해 원불교 박물관을 관람하고 중앙총부의 성적지를 순례하며 원불교의 역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중앙총부 식당에서 점심 공양을 한 후 원광대학교 캠퍼스를 탐방했고 세계문화유산인 왕궁리 5층 석탑과 미륵사지의 유물을 관람하며 백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행복대학은 원기 100년 3월 지역교화와 일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행복한 마음, 건강한 몸, 즐거운 여가생활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평일 송천교당의 공간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바람 건강노래교실과 선요가, 오행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사업을 얼마나 하셨는가에 따라 종사위 헌대로 봉찬하고 이런데 허포이하신 미래 공부인의 길을 열으신 천지도 가히 감동할 만하고 그 복덕이 또한 무량할 줄로 믿나이다. 걸음걸음에 신성의 힘을 쌓으시고 오늘 신약 입주를 받들어 이에 도분의 정성을 올리오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수행한다면 어떻게 제가 공부의 표준이 되었는가. 그래서 대종사님은 일생 죽어라 고생하고 가셨어요. 영생을 이 세상을 위해서 크게 한번 살아봐라.